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신문 1면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되는 날. 물론 최종적 결정은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첫 고비다, 첫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라는 점에서 운명의 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최은범 회장의 노력. 또 반대편에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연합군. 이 사이에서의 그 첫 번째 그 결전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도 급박한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저희가 전달하면서 주가 얘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손잡고 연합군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개 매수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NH투자증권 창구를 통해서 오늘 정규 시간 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반까지 공개 매수 청약을 받게 되고요. 저기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당 75만 원에 지금 현재 장중 오늘 아침 주가가 많이 뛰어서 지금 75만 원 주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75만 원의 주식을 사주는 공개 매수 청약을 오늘까지 받고 있고요. 최소 6.98%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6.98% 지분만 확보하면 주식 수로는 한 120만 주 정도 되는데요. 120만 주가 내 주식을 사다오라고 공개 매수 청약에 참여할 경우 6.98%만 확보하게 되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 연합,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때까지 공개 매수 청약이 과연 6.98% 지분율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6.98% 청약 확보를 막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이 지난 징검다리 연휴 기간이었죠. 2일 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MBK 파트너스보다 훨씬 높은 가격, 83만 원, 주당 83만 원에 회사 주식을 사겠다라는 자사주 공개 매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18%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도 MBK와 영풍 쪽에서 경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한 우호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개장 때부터 공개 매수를 시작해서 23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마지막 날 공개 매수 청약이 몰릴 걸 대비해서 10월 4일 MBK 연합의 청약 마감일인 10월 4일 날 겹쳐서 10월 4일부터 매수에 나서는 이런 전략을 좀 세웠다라는 거죠. 양측의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83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 가격은 MBK 파트너스 연합 가격보다 8만 원, 한 10% 이상 높고요. 지난 2일 날 종가였던 71만 3천 원에 비하면 무려 16.4%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가격 주가로만 비교한다면 내가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다면 MBK와 영풍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고려아연 편을 들어서 내 주식을 되사도록 한다면 훨씬 많은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겠죠. 다만 변수는 공개 매수 가격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 이 고려아연 쪽이 약간 유리한 게 뭐냐면 최소 매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MBK 파트너스 영풍 쪽은 청약 물량이 전체 지분의 6.98%가 안 돼서 만약에 6%만 청약에 가담했다. 그러면 단 한 주도 주식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98%가 무조건 넘어야 청약에 참여한 주식을 사주는 조건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최소 매수 조건이 없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만큼 청약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청약에 참여한 물량을 모두 사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83만 원의 주식을 사준다. 여기는 6.98% 지분이 참여해야만 75만 원을 사준다. 이렇게 조건이나 가격, 공개 매수가를 본다면 MBK 파트너스 연합보다 고려아연 측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다만 이걸로도 또 모든 게 결정지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 최은범 회장이 지난 2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매수, 자사주 공개 매수 입장을 발표했던 2일 날 오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날 고려아연 주가가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면 고려아연 주가는 확 뛰었어야 되죠. 근데 고려아연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71만 3천 원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 최인범 고려아연 회장의 공개 매수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작용하고요. 그건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지속적으로 고려아연 최인범 회장 측에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법적 리스크 때문에 자사주의 공개 매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감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83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만은 75만 원만 해도 사실 굉장히 높은 주가이기 때문에 83만 원까지 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 시간이 장 마감까지 시간이 좀 꽤 남아 있지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좀 애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사실은 그 오늘로서 사건 이 사태가 판가름 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6.98%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단 영풍과 MBK 연합 측은 오늘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청약 마감 물량 6.98%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공개 매수 기간이 10월 4일 마감이긴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10월 6일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5일, 6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는 4일까지 공개 매수를 청약을 받게 돼 있고요. 실제로는 6일까지, 10월 6일까지 공개 매수 기간으로는 법적으로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6.98% 청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남은 이틀,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83만 원보다 훨씬 높은 공개 매수가를 다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MBK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실탄들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인범 회장 측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또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열흘의 기간이 더 생기니까요. 공개 매수 기간이 열흘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10월 14일까지 공개 매수 청약을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누가 이길지 사실은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연장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그 공개 매수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영풍 정밀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고려아연 주요 주주와 지분율 구성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풍 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풍 정밀은 영풍의 자회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주식을 1.85%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풍정밀의 주인이 되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가지는 측은 1.85% 고려아연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풍 측이 영풍정밀 경영권을 가져오게 되면 본인들이 확보한 1.85%, 고려아연에서 뺏어온 1.85% 합치면 3.7%의 의결권 그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고려아연이 영풍정밀을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3.7%의 지분율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양 진영에서는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시장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표 다음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고려아연 공개 매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영풍정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날 최인범 회장 측은 3만 원에 영풍정밀 주식을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만 7천 원, 8천 원대니까 아직까지도 공개 매수에 참여할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거죠. 반면 영풍과 MBK 진영은 원래 2만 5천 원에 2만 5천 원의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고려아연 측에서 3만 원을 부르니까 본인들도 어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가를. 그래서 동일한 가격을 지금 동일한 가격으로 영풍정밀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과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측 청약에 응할지가 굉장한 어떤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10월 21일까지 고려아연 측은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요. 14일까지 영풍 측은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데요. 영풍정밀 주주들이 특히 개인 주주가 많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기관 주주가 많고요. 여기는 개인 주주가 많은데 개인 주주들이 과연 어느 측
톤을 들어줄지에 따라서 1.85% 합치면 3.7% 의결권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려아연뿐만이 아니고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까지 그리고 10월 21일까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개 매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의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측도 아직까지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력하다라고 저 역시 전망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경영권 분쟁의 그 키를 쥐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변수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이외에도 남아있는 경영권 분쟁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첫 번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 지난 2006년도에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 핵심 기술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부 산하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고요. 간사위원을 산업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특정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할 경우에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거나 또는 외국계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할 때 산업부 장관에게 항상 보고하도록 하고요. 산업부 장관은 이런 조치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해외 사업 또 합작 투자 기술 수출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키거나 이미 매각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난해하게 설명드렸냐. 바로 이번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고려아연 측에서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전구체 기술. 전구체 기술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데요. 그 전구체 지금 대부분의 그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근데 이 하이리튬 전구체 기술을 고려아연이 개발을 했고요. 고려아연이 지금 이 전구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과연 국가가 핵심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결정해달라라고 여기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를 판단하는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이 전구체 기술 자체는 난해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고려안이 가지고 있는 전구체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할 경우에 지금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는 펀드로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그 고려아연 전구체 기술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여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청약의 심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 두 번째 쟁점은 이것도 굉장히 회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2일이었죠. 지난 2일 날 그 고려아연 최인범 회장이 83만 원의 공개 매수,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원에 2차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이 뭐냐? 바로 이 상법상의 배당 가능 이익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상법상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요. 자산 항목이 있고요. 부채와 자본금 항목이 있죠. 이 우변의 부채와 자본금 아래에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을 여기 잉여금으로 쌓아두고 있죠. 근데 이 이익잉여금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정 준비금, 이익잉여금 중에 항상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쌓아놓도록 하는 법정 준비금이 있고요. 임의적립금이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 무리하게 너무 많은 돈을 쏟아서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상법상에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이 배당 가능 이익, 요 세 가지 항목이 합쳐진 게 배당 가능 이익인데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친 배당 가능 이익이 6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지금 본인들이 실탄 3조 1000억 원을 그 투입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게 법적으로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MBK 측은 반박을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당신들의 배당 가능 이익은 6조 원이 아니고 600억 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임의적립금 부분인데요.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남아도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업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도록 별도로 쌓아두는 별도의 주머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임의적립금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신규 사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적립금은 이미 이제 딱지가 붙어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이걸 떼고 나면 실제 배당 가능 이익은 600억 대에 불과하다라는 게 MBK 측의 반박입니다. 이건 사실은 법정에 가서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법조계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 이익에 합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떼어내서 계산해야 되느냐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 디베이트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고려아연의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마지막 쟁점은 지난 2일, 역시 지난 2일 날 영풍과 MBK 측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멤버 전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 고소의 핵심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평소 50만 원 안팎이었던 회사 주식을 자사주 매입이라는 명목으로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비싼 가격에 지금 매입하고 있으니 이건 회사의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고 나중에 필요한 그 현금 여력을 소진시켜서 미래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배임 혐의의 핵심적인 주장 부분이고요. 실제로도 메리츠에서 고려아연 측은 한 1조 원 정도의 사모사채,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특정 있는 지정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요걸 통해서 메리츠로부터 한 1조 정도를 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자가 한 7%대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고금리고요. 또 별도로 1조 7천억 정도의 단기 차입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이번 그 경력권 방어 자금으로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한 1천억 원이 훨씬 넘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윤범 회장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융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를 지켜내게 된다면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신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2일날 같이 발표했던 회사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동시에 회사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올라간다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회사에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수사당국이나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수 있는 또 다른 쟁점 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공개 매수가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초박빙 상황이고요. 결과를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봐야 알 수 있고 오후 3시 반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2차 공개 매수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다양한 세 가지의 쟁점 사항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어느 쪽이 이긴다에 배팅해서 무리하게 투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길목을 지키려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